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여러분. 허터 바이오. 자, 여러분, 저희가 제목처럼 마지막 여행을 가러 갑니다. 자, 앞으로도 애가 매너가 없어. 네가 앞으로 가 있어야. 그래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 둘이 마지막 여행이 아니라 해교 여행 마지막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니까 와이프분들이 정말 좀 한이 맺히는 거는 뭐냐면은 육아 초반에 안 도와줬을 때, 그리고 해교 여행에 많이 못 갔을 때, 이 두 개를 가장 한으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이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고개 겨우 고개 짓을 했으니까 악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은 일본입니다. 저희가 일본에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버스 놓치고 유심 없고 와이파이 안 되고 일본어 못하고 돈 관리 이런 걸 다 제가 총무를 하니까 얘는 그냥 네가 내겠지, 버스는 부족해도 없어요. 네가 내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제 수중에 돈이 얼마 없는데 일본 버스가 그렇더라고. 타면은 앞에 정류장마다 돈이 매겨져요. 근데 저희 둘이 합쳐가지고 250엔 있었거든요. 근데 도착지까지 정말 딱 250엔이 나온 거야. 너는 수월했지. 돈이 없었 떤게 아니고 현금이 없었잖아. 아니 돈이 없었어. 저 거지 새끼 시절에 일본에 간 거였거든요. 우리 오빠가 보내줬잖아. 그래서 은혜 오빠가 심지어 보냈어. 그리고 지 일본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 믿고 유심 안 사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한마디 했어. 돈가스 소스 더 드릴까요? 다이조부. 네, 맞아. 어쨌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도쿄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지금 배가 진짜 많이 불러가지고 거동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은혜 똑같습니다. 근데 너 얼굴 살이 안 쪘어, 은혜야. 이미 쪄 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가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왕적이라 할지 자연분만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고민을 하냐면은 자연분만을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일단 여러분, 저희는 준비를 다 했거든요. 해가지고 양양 국제공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여러분, 국제공항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지금 바람이 조금 불어가지고 또 얘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거든요. 아니야, 나 지금 하나도 안 무서운데 왜 말해가지고 짜증나게. 짜증난 게 무서운 거잖아. 개 떨리겠다. 재민이. 나 엄마가 짜증나서 짜증나. 여보, 이거 우리 몇 킬로인지 맞추기야. 너 먼저 들어봐. 진짜 짐 별로 안 들어갔어요. 11kg. 의외로 적나? 나는 9kg. 내기 딱 정하자. 꿀밤. 꿀밤 개세게 봐준 거 없이. 첫 방향으로 납작하게 눕혀주세요. 헐. 개쩐다, 진짜로. 이겼어, 딱 반대. 꿀밤이라. 불쌍해. 너 무섭지 이제? 내가 근데 그거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닌데 아무 생각 없는데 맨날 말해가지고.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무섭다 할 때까지. 나 안 무섭지, 너 안 돼? 안 돼. 떠다. 이건 아니잖아. 그냥 말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이거 배 엄청 동그랗지. 뭐? 내가 너 배에 찍어놓은 거 있는데. 아, 뭐야. 이거 봐봐. 손 개 록같지. 여기 있다. 비행기 탔고 이제 출발. 자, 여러분, 도착해서 만나요. 도착하면 아이씨. 무사 도착했습니다. 열차 기다리고 있는데 개 힘듭니다. 공항에서 나온 데 1시간 반 걸렸어요. 계속 서서. 자, 여러분, 지금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기차를 지금 탔고 다시 내려서 전철을 또 타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전철 타러 왔습니다. 온다이. 처음 가본 인삼부선. 아, 그러네. 우리 양양에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가 탈 일이 없어요, 지하철을. 일단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좀 내밀어. 그렇지, 그렇지. 아유, 좋다. 자, 여러분,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와, 번화가네 완전. 돌무늬의 도시네. 그런가 봐. 약간 홍대 같은 곳이래요. 아, 그거 있잖아. 시부야 만화 알걸? 나 몰라, 나 몰라. 나는 그거밖에 안 봤어요, 이거. 람마? 람마 진짜 오래된 사람이다, 너. 블리치. 만카이. 시미가미다. 만카이. 개짱이야, 나 이게 일본이야. 조용히네. 너 화했잖아. 자, 여러분, 숙소 도착했습니다.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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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먹으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자, 여러분 지금 밥 먹으려고 주변에 찾아봤는데 거의 다 10시 반 이렇게 닫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10시거든요. 몇 시인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친이 산시밖에 몰라서 물어보고 대답 들어도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를 것 같은데. 이친이 상용고로코시치하치큐주 호호호호호호호 10까지 말아. 10 이름은 그럼 뭐야? 주 이치 주 주이치 옆에 왔는데 여기 완전 술 먹는 곳이에요. 은혜가 임신하고 여기 왔어. 다행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개포 먹고 누워있을 거거든요. 누워임 산다. 자, 여러분 지금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가게 못 가고 이상한 라면집 왔는데 솔직히 잘 주문한지 모르겠어요. 내 거다 이거. 국물 없는 거 시켰어요 저는. 야 미쳤어. 아 하지 마. 알았어. 아 이게 타지지. 추베르드. 돼지 불고기 숙주 맞나요? 짜장면 맞나요? 살짝 맛있지? 내일 또 오자. 내일 또 오자. 저희가 일정이 2박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걸 먹어보고 가겠습니다. 추베르드? 추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룹 야씨 먹어봐. 은혜 거 어떻게 먹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여기 구워서 먹는 거 같아.
어 근데 이거 가스오부시만 나왔대. 그러니까 너 괜찮아? 어 이게 맞아? 몰라. 이게 아무 맛도 안 나. 너무 맛있는데? 가스오부시를 갈아가지고 만든 그런 소스 같아요. 자, 여러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뭔 줄 알아? 왜? 아, 나갈 때 한번 해야지. 그래도 맛있게 먹어. 하지마, 하지마. 요코토베 마시타. 마시타. 마시, 아, 네. 맛있다. 맛있다네. 요거 참아 맛있어. 요코타베 마시타. 같지. 저 나갈 때 할게요 이거. 요코타베 마시타. 빨리 가, 빨리 가. 은장, 은장. 에이랜도 데스네. 내일 쇼핑 데스. 여기 갔다 와서 에이랜드로. 에이랜도 스타일노 다르노. 하면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악플 닫나? 죄송마생. 여러분 편의점 왔습니다. 근데 먹었던 거 이거 같아. 헐 하나만 사자. 우와 이게 뭐야? 작은 맛인가? 사. 자 이제 들고 숙소로 갈게요. 여보 빨리 와. 푸딩 먹자. 푸딩. 푸딩 먹자. 난 푸딩 먹자. 푸딩. 아씨. 근데 수저 있어? 응 수저 주셔서. 아. 그래도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짜증내도 이거 다 거짓말 짜증이에요. 영상에서만 이렇게 하지 영상 다 끊고 야 물 가져와 하면 그냥 쫄래쫄래 가서 물 가져오고 양말 벗겨주고 음식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센 척 장난하네.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진짜 푸딩 같은 거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후쿠오카 갔을 때 이거 먹고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옛날 그거 가난했던 시절이라 그때 맛이 안 날 수도 있어. 난 초심을 잃지 않아. 초심 돼지의 푸딩 먹방. 이거 보세요. 푸딩입니다. 푸딩. 우후. 계란 같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추베르브. 와 진짜 맛있다. 나 줘봐. 괜찮아? 엄청 고소해. 이거 진짜 드셔보세요. 어, 이건 더 맛있는 게 있겠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보다 맛있는 거 있으면 제주도 못 먹잖아 우리. 나중에 쭈팡이 먹겠습니다. 은혜가 사오는 초코비. 초코비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초르브 초르브. 한초랑 똑같네. 심지어 롯데 거야. 어? 어, 진짜 롯데 거네. 자 그리고 여러분 맛있어. 야 밀지 마. 나 뷰티 유튜버. 자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자몽인지 사과인지 파프리카인지 복수한지 어쨌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쭈팡의 미래 같아. 뭔가 유튜브 하고 있을 것 같아 방에서 혼자 눈치게 보면서 엄마 아빠 아씨 아빠가 오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지랄할 텐데.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있거든요. 자 먹어볼게요. 쭈팡이는 추베르블 뭐라고 할까? 추룩베르. 그거 너무 갑이잖아. 추베르. 그건 장인어른이잖아. 이타기마스. 아 이건 좀 밍밍한 에너지 드링크? 그런 맛이 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푸딩 뒷면 이거 보이시죠? 여기 한번 빨아볼게요. 이거를 잘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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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다스. 밑에는 별론데? 커피야. 커피네 진짜로. 밑에는 뭔가 아 근데 이게 처음부터 비벼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 위에 본연의 오리지널이 너무 담백해서 맞아.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서태지 같지 않나요? 이따다스마. 잘 자가 뭐야? 오야스미. 가상가상. 자 여러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랑 다 보시면 복장이 똑같잖아요. 옷을 안 가져왔습니다. 왜? 쇼핑. 하이틴 영화에서 이렇게 아 그거는 좀 이상한 하이틴 영화. 일단 밥을 먹고 돼지니까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일본에서 구독자분 만났습니다. 이런 우연히. 근데 여기서 사실 보면은 에이 설마라고 지나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약간 너 같은 사람이 많아. 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일본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근데 너무 그냥 확신으로 바로 다가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뭔가 타지에서 만나니까. 타지에서 만나니까 더 좋지. 여러분 지금 맛집 왔는데 줄이 엄청 깁니다. 오픈런 수준이야. 저희 빨리 왔어요. 이제 곧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두 분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근데 너 메뉴판 주문할 때 아니 줄 서 있으니까 미리 직원분이 메뉴판을 주시더라고요. 앞면이 영어로 돼 있고 뒷면이 일본어로 돼 있어요. 저희 앞에 한국 분들은 바로 영어 보여주시다가 저 보니까 바로 일본어 그걸로 돌리면서 일본어로 아노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스님 하세요 하니까 이제 발음 듣고 바로 맞지? 소리라고 했어. 아 소리라고 했어. 근데 나는 웃긴 게 일본 가면 일본 사람 되고 태국 가면 태국 사람이 되고 베트남 가면 베트남. 그러니까 다 현지말 써요 저한테. 멋지다. 근데 뉴질랜드 갔을 때 니하오 때려버리던데. 자, 여러분 상당히 좁습니다. 가성비 최고로 뽑는 식당인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대요. 헐. 은혜는 미디움 사이즈 저는 라지 사이즈 시켰거든요. 오우 씨 먹어봐. 맛있어? 개좀 맛있네. 참고로 여기 식당에서 말하지 말래요. 매너인 것 같습니다. 인생 카츠통. 여러분 체력 충전을 위해서 카페에 왔습니다. 그거 한번 먹어봐. 궁금하다. 훈제란도 올려주네. 마카롱이거든. 오 잡아서. 은혜가 싫어하는 말 하나요. 커피 수형. 너 뭐 먹었어? 맞았어. 거짓말 하지 마. 반 노나 먹기로 했으면서 진짜. 난 얘랑 반 노나. 그래 그래 그럼 돼. 먹고 이제 쇼핑센터에 한번 들어가 볼 거야. 이거 어때요, 내가 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야?
완살. 여러분 픽해가지고 입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거 거는 게 없네. 안 보겠지? 보면 거대해서 놀랄 텐데. 어때? 스키복 같기도 하고.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아. 봄에 멋있어. 픽스. 은혜 거랑 제 거랑 하나씩 샀습니다. 자 이제 A랜드로 가봅시다. A랜드는 왜 가는 거죠? 또 다르잖아. 자라는 왜 가 그러면? 자라는 한국에 있잖아. 다르게 들어와. 에이랜드도 그럴 거예요. 에이랜드 입당 이런 거는 한국 못된 고양이가 최고 아니야? 못된 고양이가 없어 서초에. 그렇구만. 이거 모자 예쁘다 여러분. 마스크 내려봐. 귀여워. 그리고 사자. 아싸 모자 득태. 여러분 일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돈키호테 왔습니다. 야 무슨 돈키호테 이게 있냐? 야 이제 해수호가 있어. 어이씨. 들어가 보자. 여기는 잇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쇼핑 좀 하겠습니다. 약이랑 영양제 이런 거 좋은 거 많대요. 사로운 파스 엄청 좋대. 120개 들어있어. 오 킵. 오오오오. 저거 나도 해보자. 사무라이. 아 이거 아프네. 어 안 아프잖아 이씨. 여보 이거 나 이거 보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서 충격 먹어가지고 죄송한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 봐봐 그냥. 이게 그거야. 렁인 론룸 나선형 바디에. 아이씨 이거 못 찍겠다. 여보 사줄까? 내가 왜. 이건 뭐야 은혜야? 주방아 이거 영상 보지 마라. 하지만 너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도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쇼핑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집에 들고 가가지고 숙소에 놓고 저랑 은혜가 좋아하는 일본의 동묘 빈티지 거리가 있답니다. 거기 가서 쓸어보겠습니다. 일단 밥 먹자. 야씨 왜 개 미쳤는데 은혜야? 이거 봐봐 닭이 튀겨 나왔어. 은혜는 너 뭐지? 토마토? 저는 코코넛 스프입니다. 먹어볼게요. 추베리브. 다 맛있어. 여기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고 찍을게요. 추베리브. 자 여러분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서 핥았습니다. 아 핥아 다 핥아. 추베르 귀엽다. 모자 써봐. 오. 야 여기는 광장시장이네요. 그냥 거의 가게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 허르네 너 이거 치마 입을 수 있어? 아니. 어 귀엽다. 이거 얼마야? 78,000원? 하나도 안 귀여운데? 귀여운데 이거? 괜찮은데? 배랑 잘 어울려. 뭔가 임신한 외국 여자 느낌? 약간 몽골 쪽? 아이씨. 나 한번 써볼게. 괜찮아. 근데 진짜 이거 느낌 있지? 버섯도. 아씨. 이것도 좀 개성 있지 않아? 어 근데 개성 있어 확실히. 나 써볼게. 인상이 세. 좀 개성 있지 근데. 나 배 아파. 자 여러분 이거 선글라스 두 개 득템. 자 이제 저희는 힘들고 오래 못 돌아다녀가지고 다시 숙소 쪽으로 가가지고 편의점 털러 왔습니다. 그거 먹어. 너 추천받은 푸딩이 때문에. 그거 아니야? 어제 먹은 거. 그럼 얘 먹어볼래? 너 안 먹어? 응. 안 준다. 편의점에서 오늘 밤에 먹을 거 다 샀습니다. 이따 숙소에서 뷰티 유튜버처럼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유튜버 먹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뷰티 유튜버인데 왜 먹는 시간이야? 껴들지 마. 자, 오늘은 일본 샌드위치, 일본 동글김밥. 자 이거는 연어 사다리꼴 김밥. 푸딩? 내 앞에서 이렇게 하면 괜찮아? 고추도 봤는데 왜? 고추랑 파르치. 피자. 그리고 초코에 말려 있는 옛날 도넛츠 같은 느낌이에요. 초코에 말려 있는 건 뭐야? 껴들지 마 이걸로. 양쪽 골탕 템버리처럼 맞고 싶지 않아. 그리고 동글김밥 두 개 더. 가장 먼저 뭘 먹어볼까요? 네? 뭐라고요? 연어 김밥을 먹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왜 안 주셨대? 아유 푸딩 수저를 안 주셨나봐요. 어제 먹은 거 쓰레기통이고요. 씻어서. 오늘 와이프랑 맞짱을 뜰 것 같은데. 자 일단 연어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저기요 저도 이거 네. 먹어볼까요? 얼굴 가끔씩 나오거든요. 아, 성훈이 흠칫흠칫하니까 조심하세요. 아이씨 왜 흠칫흠칫해. 일본 삼각김밥은 이렇게 해서 뜯어버섯. 아 진짜 내 영상이. 아니 왜 껴들지 마. 자 요거 아니 나도 그러지. 알겠어 내가 멘트 칠 때. 자 요거는 옆으로 진심이야. 자 옆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까는 겁니다. 아이씨 우와 예쁘죠? 근데 요게 사실 사다리꼴이 아니에요. 요렇게 사실은 삼각김밥입니다. 말해. 먹어볼게요. 뷰티 유튜버가 추베르 파면 조금 그렇죠? 추베르. 과거 현다 개빡세게.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이거 무슨 김밥이라고? 몰라 씨부라네. 냠! 이제 연어가 나왔어요. 한국 삼각김밥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소금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밍밍해요. 자 이제 진짜 연어를 먹어볼게요. 냠!
연어에 간이 다 배어 있어서 이게 쫙 조화로워져요. 그러면 말을 못해 드는 거야? 누구세요? 마요네즈 참치. 그거 좀 나도 한 입만 줘봐. 염. 염 하지 마. 주메념. 제일 맛있다고. 앞으로 연어 김밥은 먹지 않을 거예요. 염. 연어가 있는 부분은 확실히 맛있어요. 그 외 부분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라고 이걸 개선하라 말아. 다른 나라 사람. 염! 너무 짜. 내 스타일. 아, 너무 짜. 이렇게 항상 짬처리 내가 당해서 살은 내가 쪄요. 응? 약간 닭비린내가 나는데, 그리고 계란 있거든요. 근데 은혜가 또 계란 그거를 싫어해요. 자, 이번에는 치즈가 촘촘히 박혀있는 요걸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뿅! 시부라 계란이었어요. 찌는 줄 알았어. 이거 너 좋아하겠다, 근데. 하나도 안 짜. 엄청 담백해, 이거는. 뿅! 아, 안 보이네, 사니까 진짜 빡친다. 짠데? 그쵸, 짜죠. 맛이 없어가지고 짬 처리한 거였어요. 짠. 야, 요거는 진짜 맛있겠다. 요 가운데 치즈에다가 이거 베이컨 같은 거 베낀 거 보세요. 바로 먹어볼게요. 출발! 옆방 쫓아오네. 1등이다. 치즈 철판 볶음밥 차가운 버전. 먹어봐. 냠. 맛있지? 엄청 짜지도 않아. 뒷맛이 개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으니까 두 번. 냠냠. 면 다 개 빡세게 오네. 냠. 너무 맛있어요. 야, 입을 해. 알라! 뷰티유튜버 얼굴이 생명이라고. 지금 비비도 발랐는데. 비비 바를 때 이렇게 바르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발라? 여러분, 내일은 또 다른 데로 가볼게요. 안녕! 왜 저래? 자, 여러분, 거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내일 저희가 아침에 떠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데이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것저것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기로? 오모테산로. 오모테산로 힐이라고, 또, 버카 쇼핑몰이 있는 곳에 갈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배고파? 응. 뿅! 자, 여러분, 니코엔드라는 샵에 왔는데, 한국에 뭐, 코엑스나 이런 데도 우리나라에 많죠? 근데 조금 디자인들이 많이 다를 것 같아서 들어와 봤습니다. 딱 내 스타일이에요, 이거. 아메카지. 이런 거 귀엽잖아. 얼마야? 14만. 안 예쁜데? 여보, 나 오랜만에 꽂혔어. 이거 바지 귀엽지, 뭔가. 안 맞을 것 같아. 이건 안 맞지. 여러분, 이게 미디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엑스라지 저는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미디움이랑 라지까지 있는 거지, 여보, 이거? 맞아. 나가자. 나는 마음에 드는 거는 8개 있는데, 사이즈가 다 없대. 다 골랐어? 너가 해. 나 사실 더 살 거 있는데, 참. 닥쳐, 미친놈아. 나 사이즈 없으니까, 나 사이즈 있는 데서 사. 근데 한국에서도 니코엔드 안 갔는데. 한국에서 나 갔는데,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거기랑. 갖다 놓은 게. 맞아, 예쁘네. 곰팡이 분들도 예쁘다 생각할까? 여러분, 저기 예뻐요? 왜 그래? 구조공자야? 헐, 여러분 개쩌는 거 같습니다. 빈티지 먼지 냄새. 자, 여러분 또 은혜 거 득템했습니다. 10,000원 주고 샀어요. 밥 먹으러 갈게요. 와사비 간단해. 산초소금을 먹어. 산초소금. 내가 이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 한국말을 가리고 있는 거야? 아, 왜 그거 말해. 아니, 못 봤을 수도 있잖아. 말이 되냐, 사람들이. 너 얼굴 모자이크 0.1초 풀리는 것도 보는 분들이야. 다시 하자. 산초소금이라고 써있지. 헐,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오스터 소스. 우와, 됐던다. 지렸다, 지렸어. 근데 너 어떻게 뭔지 모르지? 너 뭔지 몰라. 아, 이거 맞아. 여기다가. 어? 그게 내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내 거 같아. 근데 너는 양이 더 많잖아. 아, 줄게. 그렇게 하나 딱 해가지고, 여기다. 소리 들었어, 소리.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 미쳤는데 그냥? 대맛있어. 너무 맛있으니까 다 먹고 찍을게요. 나사. 자, 여러분 이제 복합 쇼핑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쉣, 여러분 여기 가려 했는데 닫았어요 오늘. 다른 데 가봐야겠다 은혜야. 지나가다가 캠핑샵 들어왔는데 미쳤습니다. 캠핑 환경을 만들어놨네. 물고기 사네? 개 어디 뒤졌네. 와, 대박이다 이렇게 환경을 해놓은 게. 와, 나도 집에 이런 거 하고 싶어 은혜야. 욕을 바로 처먹자. 아유, 안녕하세요. 아, 여긴 약간 한국 그런 느낌이네. 지금 여기 쿠키를 고르는 곳인데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떤 걸 고르냐 은혜야. 이거 초콜릿 땡. 하나 남은 걸 고르는 거야.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 역시 이 새끼.
자, 여러분 쿠키 두 개 박살내고 마지막 거 이거 있죠? 하나 남은 거 이거 먹었거든요? 서로 지금 먹으라고 미루고 있어. 개맛없어. 먹어. 네가 고른 거잖아. 그 왜 하나 남았지? 30일 전부터 하나였어. 안 나가고. 그럼 다 먹을게요 일단. 다른 건 다 맛있어요. 근데 여기 일본 빈티지샵 지금 한 20번째 들어갔거든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한 5만원 살 거 여기는 한 오버하면 한 20만원? 한국 동묘 가고 싶어요. 어느 골목 들어왔는데 사람 엄청 많아요. 명동 같아요. 가는 가게마다 웨이팅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장사하세요. 대박나요. 탱탱볼이 하나 뽑아서 상만이 갖다 주자. 자, 탱탱볼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이거 할게요. 이거 상만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한 번 하는데 400엔? 4,000원? 와 미쳤다 진짜. 어 나온다. 나왔다. 연어 초밥. 아 이게 초밥이었어? 자 이대로 가자. 귀엽다. Yeah. 내가 봤을 때 상마이 이거고 초밥부터 뗀 다음에 안에 솜 다 뽑을 거예요. 가져갈게요. 아 숙소 왔어. 뒤질 것 같아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돌아다녔어요. 일본 여행 오면 사람들이 3만 보씩 걷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안 걸을 수가 없게 되게 애매하게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 근데 그렇게 건진 건 없는 느낌? 배고프지? 저도 지금 너무 배고파요.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시 나와가지고 카레를 먹으러 갑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은혜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카페가 많으면 카페에서 쉬겠는데 일본에 진짜 카페가 많이 없어요. 한국만큼 있을 줄 알았는데 맞지? 카페 발견하면은 그냥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일본이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페나 이런 것도 다 좁아요. 그래서 덩치 큰 저희 둘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너무 힘들면 개인기에 네모 눈 있잖아. 눈이 네모가 된다 그래가지고 네모는 다시 해보. 자, 여러분 카레집 왔습니다. 자 나왔거든요 여러분. 미쳤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투베르브. 너무 맛있는데? 살짝 매운데? 쭈꾸미보다 매운 거 못 먹겠네. 돈까스를 먹어볼게. 염통. 맛있다. 그거 맛있지? 응. 돈까스 맛있어? 응. 다 먹고 드릴게요. 용. 자 여러분 여기는 저렇게 길거리 카트라이더 하더라고요. 보이시죠? 레저입니다 레저. 와 여러분 사람 많은 거 보세요. 미쳤어 미쳤어. 한국 그 어디보다 사람 많은 거 같아 맞지? 와 맨날 이런데 여기는. 쇼핑센터노 예쁘짱. 야 너 무슨 읽지도 못하고 뭘 일본 서점을 와. 그거 사기 그 뭐? 19분. 그런 건 영상 안 켰을 때 얘기야. 여보 거기서 뭐해? 여보? 여보 왜 여기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여기도 똑같네, 씨. 아, 다른데 가서 해보자. 선혜야, 이거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초코송이?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멈춰! 눌러, 눌러, 눌러. 아니, 얘가 알아서 그런 거. 눌러, 눌러. 와, 안 돼, 은혜, 이거. 이거 속임수야. 아이씨. 야 이거 봐봐 이거 다 이렇잖아. 여러분 일본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다 고라예요. 어깨 진짜 넓네. 자, 여러분 쭈빵이거도 사러 왔습니다. 태교 여행인데 쭈빵이거 안 사면 서운하지. 근데 확실히 이거 보면은 딸내미들 이렇게 이쁜 옷이 훨씬 많긴 하다. 아메까지 가자. 이거 셔츠 위에 이거 입힌 다음에 바지 요거 줄무늬 스프라이트 갈긴 다음에 위에 베이지색 딱 입으면 바로 아메까지지. 무신사 스냅샷에 찍힌다니까. 진짜 귀엽다. 근데 그럼 이거 두 개만 사자. 갔다 올게. 지금 은혜가 얹혀가지고 혼자 편의점에 가가지고 매실이나 이런 거 사오려고 합니다. 지금 인삼부라 약은 못 먹어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일단 매실이랑 내일 집 갈 때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편의점 걸로 또 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매실인지 녹차인지 몰라가지고 매실을 일본어로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 오른쪽 밑에 어미모짜 오케이. 스미마셍. 못됐다 매실 없는데? 어허이 다 녹차네. 어허 제가 못 찾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매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야 미안해. 여러분 우선 우롱차라도 살게요. 자 여러분 일본 편의점에서는 초밥을 팔아가지고 요 초밥을 들고 지금 집에 가서 은혜는 취했으니까 혼자 처먹으려고 사왔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처먹어볼게요. 개꿀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만 나오는 편이야? 먹방만? 예? 은혜가 제가 나갔다 온 사이에 그래도 토를 해가지고 조금 괜찮아졌대요. 다이인데 그래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옆에서 먹겠습니다. 일본 편의점 초밥이에요. 오 와사비 같은 이런 것도 있네요. 와사비와 간장이 들어있어요. 오, 자 간장도 여기 여기에 부어줄게요. 우와 이거 보세요. 일단 계란 먹어볼게요. 귀염. 맛있어. 이게 맛있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냥 초밥집에서 먹는 그 계란 초밥 맛이랑 똑같은데 좀 더 달아요. 이번에는 은혜가 좋아하지만 차에서 못 먹는 새우 요무. 와 진짜 맛있네. 왜 이게 근데 살인맛처럼 나오냐 여기 조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맛 아니에요. 뭐야
자, 여러분, 그리고 쭈빵이가 생기게 해준 장어. 제가 좀 장어를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데, 봐봐요. 지금 장어 먹는다니까 은혜 아무 말도 안 하고 라가리 싹 닦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은혜가 장어를 싫어해서 내 소원이 쭈빵이랑 장어구이 먹는 게 소원입니다. 뿅!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초밥을? 그냥 초밥집이야. 아, 이거 한지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건 진짜 안 좋아해. 이거 맛없으면 맛없다고 할 거예요. 뿅! 할 거에 용 한 것 같아. 그거 노리고 하면 돼? 아, 진짜 맛있어. 용 고길동 새끼.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큰일 났다. 정월인가? 아, 비린내가 나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 난다. 한번 먹어볼게. 출발! 냄새 그대로 개 록 같습니다. 일단 연어로 라가리와 신종할게요. 연어야 뭐 개 맛있어. 용! 라가리 좀 다지고 있어. 제가 은혜 뭐야? 내일 한국 갈 때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 일본. 은혜야, 가자. 은혜야. 어, 리발 주황색 저거 에르메스인 줄 알았네. 은혜야, 가자. 에르메스 없어. 자, 여러분, 공항에서의 마지막 만찬 이거 먹고 싶었는데 스키야키라고 은혜가 배탈 나서 못 먹었거든요. 저는 장어 쭈빵이 낳자마자 바로 2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 돼. 먹고 상만이 만나러 갈게요. 자,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상만이한테 장난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왔어? 상만, 우리 요 베이컨으로 놀까? 슝 슝 이걸로 놀까? 자, 여러분, 마지막 태교 여행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은혜가 조회수를 위해서 자연분만을 할지 아니면은 농담이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왕절개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분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마 제왕절개로 할 듯 합니다. 빵아,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아이씨. 다른 사람들은 배도 못 보여준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배를 보여주려고 해? 제 배 보세요. 그럼 비슷해요. 어이, 우리 봐.